안녕하세요. 조지아 생생정보 대박 데이비드 박입니다. 이번 시간은 먼저 시간에 이어서 이민에 관련된 얘기를 드리려고 합니다. 이번 시간에는 조기 유학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몇몇 분들이 물론 이제 많은 분들이 다녀가시진 않았지만 몇몇 분들이 조기 유학을 왔다가 돌아간 경우들이 있습니다. 대부분 사실 실패했다고 보시면 됩니다. 왜 여기 조기 유학을 오면 안 되냐? 일단 그 학비가 초등학교 오게 되면 학비가 기본적으로 만 2, 3천 불 됩니다. 그리고 학년이 높아질수록 고등학교 3학년 정도 되면 약한 2만 불이 넘습니다. 그리고 특히 이 생활하는 데 있어서는 영어로 생활하지 않고 조지아어로 생활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그러다 보니까 대학을 갈때 한국으로 가는 거 외에는 실질적으로 미국이라든지 이런 데 가기도 어렵죠. 그리고 여기 이 조지아어를 배워서 상당히 경쟁력이 있어서 뭐 취직이 된다. 이런 얘기를 듣고 오셨던 분들이 있었습니다. 조지아어 경쟁력 없습니다. 인구가 380만밖에 안 되는 이 조그만 나라에 조지아 사람들도 자기네 조지아어가 언제 없어질지 모른다. 이런 얘기들을 합니다. 물론 조지아의 자기 언어를 가지고 그러면 다 그러면 생활을 하니까 자기들이야 조지아어가 좋지만 실질적인 조지아어에 대한 경쟁력은 하나도 없습니다. 이 조지아어를 배워서 무슨 뭐 박사학위를 받는다든지 이런 특수 언어에 대한 부분이 있다면 모르지만 한국에 취직도 안 됩니다. 예를 들어서 대사관 같은 경우에 지금 여기 티빌리시 분관 경우에 직원이 뭐 다해야 5명도 안 되는데 여기 어떻게 취직을 하겠습니까? 뭐 러시아어라든지 영어라든지 스페인어라든지 프랑스어, 독일어 이 정도라 그러면 이해되지만 조지아어로서 할수 있는 일이 없습니다. 그리고 학비 부분에 있어서도 초등학교 경우 국립의 경우는 이 조지아어를 하지 못하면 입학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이제 티빌리시 같은 경우에는 특히 그러고요. 그래서 3년 전인가 갑자기 연락이 왔어요. 어느 분이 이 조지아에 자녀를 유학하면 너무 좋다. 그래서 부인과 아이들이 와 있는데 지금 뭐 다른 도시에 있는데 지금 거기 너무 외국인 인터내셔널 스쿨도 없고 영어를 가르치는 데도 없고 그래서 티빌리시로 와서 티빌리시에서 유학을 하고 싶은데 그걸 도와주라. 그러면 수수료를 주겠다.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거는 돈의 수수료가 문제가 아니겠죠. 그분이 수수료를 주고 그 지역에 왔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저도 아이를 둘이나 키우고 있는 입장에서 저는 돌아가라 그랬습니다. 이거는 얘기가 되지 않는다. 여기 와서 생활하고 아이를 조지아어를 가르치고 그리고 조지아어만 가르치는 게 아니라 학비를 저렴하게 하려면 조지아 학교에 다녀야 되는데 입학 자체가 어렵고, 그리고 조지아 학교에 왕따가 있습니다. 한국처럼 심하지는 않지만 은근히 따돌리는 왕따가 있고 저희 딸도 또그 왕따를 당해본 적이 있고 한국 사람들 대부분이 왕따의 피해자였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조지아에 와서 유학을 해서 외국인 학교, 특히 인터내셔널 스쿨 같은 경우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아주 은밀한 따돌림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지금 이제 대표적인 학교들이 뉴스쿨이라는 거와 브리티시 스쿨 그리고 QSI 등이 있는데 학비들도 다 비싸지만 뉴스쿨의 경우는 IB 프로그램입니다. 근데 브리티시 학교 같은 경우에 지금 한인들이 가장 많이 다녔던 데가 그 학교인데 그건 영국식 학제입니다. 그러니까 한국 사람하고 또 맞지도 않고요. 이 한국 사람들은 주로 미국식 학제를 원하기 때문에 거기에 또 문제가 있습니다. 그러면 만약에 애를 여기 데리고 왔다. 그럼 학비만 2천만 원입니다. 연간. 그리고 생활비, 임대료하고 다 했을 때또한 2천만 원. 4천만 원씩 1년간 들여서 여기 의미가 뭐가 있냐는 거죠. 영어를 잘한다? 물론 그렇다 그러면 차라리 그 돈을 가지고 한국에서 어학원을 보낸다든지 학원을 보내서 영어를 하는 게더 빠르지. 여기 와서 아빠하고 떨어져서 기러기 생활을 하고 아빠가 주재원이라든지 티빌리시에 조지아에
거주하시는 분이라 그러면 뭐 얘기됩니다. 주재원 같은 경우는 학비를 다 지원받고 또 월급도 받으니까. 아빠가 여기 와서 같이 생활을 한다. 그럼 할수 있는 일이 없습니다. 취직 안 되죠. 조지아 사람들 자체도 취직이 안 되는데. 그러면 결국은 기러기 생활을 해야 되는데, 여기가 미국도 아니고 1년에 4, 5만 불씩, 4천만 원, 5천만 원씩 들여서 애들을 여기 보내서, 그것도 조지아 학교에, 조지아 국제 학교에, 미국의 학교와 조지아 국제 학교에서 배우는 것 자체도 틀립니다. 그리고 그렇게 배우면 취업이, 또 나중에 대학 입학이 어렵죠. 그렇기 때문에 굳이 여기 와서 뭐 유학하러 온다, 애를 조기 유학 시킨다, 이건 저는 결사코 반대입니다. 저는 여기서 우리 아이들이, 제가 이제 결혼하고 10년 만에 아이를 낳기 때문에 저희 딸들이 다 어립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국제 학교도 보내보고, 그다음에 여기 조지아 학교도 보내보고, 또 음악 학교도 보내보고, 그리고 다시 미국에 있는 학교도 보내보고, 그다음에 둘째는 지금 그 조지아에서 다시 미국에서 돌아와서 여기서 학교를 다니고 있고, 큰애는 미국에서 지금 대학을 다니고 있습니다. 우리 큰애, 작은애 같은 경우도 여기 왔을 때 영국 학교 다녔는데, 실질적으로 학교 수업의 질이 너무 떨어집니다. 그래서 한국 부모들이 원하는 만큼의 수준이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제 지금 이제 올해 이제 고3인데 포기하고, 내년이 고3이 되겠네요. 그래서 지금 인터내셔널 홈스쿨링 하고 있습니다. 미국에서 하고 있는. 차라리 그게 더 집중력이 높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여기 지금 제가 기억으로는 한 10명 가까이 그 아이들 유학을 위해서 오셨던 분들이 있는데, 그분들은 다 대부분 2년, 3년 만에 다 포기하고 돌아갔습니다. 물론 이제 학제가 뭐 9학년제, 12학년제, 외국인, 해외 생활하는 사람들의 전형, 이런 거로 인해서 대학의 혜택이 있을 수는 모르겠지만, 그런 거 외에는 별큰 메리트가 없습니다. 그리고 어차피 2030년이 되면 대학생 숫자가 많이 줄기 때문에 대학 가기도 더 쉬워진다고 얘기하더라고요. 그래서 굳이 뭐 예를 들어서 부모님이 다 같이 일을 같이 살면서 한국에서의 치열한 경쟁을 원하지 않기 때문에 와서 산다, 이런 건 얘기 될수 있죠. 그렇다 그러면은 부모님하고 같이, 그때도 역시 학교를 보내, 여기 조지아 학교에서 과연 이득이 있을까, 인터내셔널 스쿨이. 그런 생각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뭐 부모님들이 뭐 요즘 뭐 대안학교도 보낸다, 뭐 여러 얘기들이 있는데, 저희도 이제 물론 이제 그런 많은 고민들을 했었던 사람이 하나고요, 저도. 근데 저는 만약에 진짜 지금 우리 애를 유학 보내려고 생각한다, 아이들을, 그렇게 생각하면 절대 조지아는 해당이 되지 않는다고 말씀드립니다. 여기 와서 아이들이 공부를 해서 미국으로 가든, 거기 또 학비 비싸고, 한국으로 돌아간든, 구체적인 계획, 아이를 향한 계획이 있지 않다면, 내가 막연히 뭐 아이를 해외에서 키워볼까, 아이를 해외에 있는 학교를 다녀볼까, 이런 거라면 그거는 부모님의 욕심이기 때문에 절대 아이의 생각인지 부모님의 욕심인지를 따져서 실질적으로 나의 만족으로 아이들을 데리고 이쪽에 오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기 지금 제가 말씀드렸듯이 아이들을 혼자, 부부가 따로 떨어져서 여기에 살면서 학교를 보냈던 분들이 있지만 대부분 돌아갔고요. 또 이런 경우도 있을 수 있겠죠. 아빠가 다른 해외에서 사는데 그 나라가 환경이 안 좋아서 학교를, 이쪽에 있는 학교를 보낸다든지, 이런 분들도 몇분 있었습니다. 그런 분들도 역시 거의 한 3, 4년 뭐 이렇게 다니다가 다시 한국으로 가든지 다른 나라로 갔습니다. 여기 영어권이 아닙니다, 조지아는. 조지아는 학교에서 영어를 배우지만 여기는 조지아어를 쓰게 됩니다. 그리고 조지아어는 절대 경쟁력이 없습니다. 조지아어를 배워서 뭐잘될수 있다, 이거 다100% 사기라고 보시면 됩니다. 인구 380만에 조지아 사람들도 자기 나라어보다 영어, 러시아어, 심지어 터키어, 독일어, 프랑스어, 이런 것까지 배웁니다.
자기들의 언어의 경쟁력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해외 조지아 사람들도 해외에 취업하러 나갈 때다 러시아어 영어를 배우고 나갑니다. 근데 한국 사람이 여기에 와서 조지아어로 생활을 하면서 영어 학교에 다닌다? 그럼 나중에 아이가 성장했다? 그러면 어디에 취직을 하겠습니까? 한국 기업이 많다면 얘기됩니다. 여기에 한국 기업들이 많이 들어올 예정이고 한국 기업이 많이 생길 예정이다. 개인 사업자들도 들어오고 법인 사업자들도 들어오고 많이 들어온다. 이렇다면 좀 이해가 되지만 그렇지 않고는 아예 미래도 없습니다. 대학 보내기 힘듭니다. 진짜 특별한 사명감이나 그런 게 없이는 굳이 여기 들어와서 할수 있는 여건이 없습니다. 그래서 조기 유학을 만약에 조지아를 생각하신다면 미국 조지아나 이쪽 코카서스 조지아 생각하신다면 권해드리지 않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하지 마세요 시리즈를 계속 찍고 있는데요. 말씀드리지만 제가 여기 15년 전에 왔을 때 겪었던 많은 실수들, 실패들 이런 거를 겪지 말라는 뜻에서 지금 찍고 있습니다. 본인이 그래도 난 가야 되겠다. 그럼 오셔야죠. 그렇지만 어떠한 여건과 환경에도 굴하지 않고 내가 우리 아이를 잘 키우고 내가 거기 가서 정착하겠다. 이렇다면 현실은 힘들겠지만 자기에 대한 만족감이나 이런 거 있기 때문에 그런 분들은 오실 수 있습니다. 다만 막연한 환상이라든지 막연한 기대감이라든지 지금 당장의 눈앞에 보이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온다? 저는 절대 반대입니다. 여기 조지아에서 공부한다라는 것 자체가 절대 쉽지 않습니다. 뭐 러시아를 배우기 위해서 온다. 그것도 역시 쉽지 않습니다. 왜? 조지아는 러시아를 많이 사용 안 하기 때문에 러시아를 잘 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러시아어 유학, 나중에 대학생들이라든지 이런 컸는데 어학연수 온다. 이것도 만만치 않습니다. 그리고 이 조지아만큼 물가가 싸고 생활하기 좋은 나라들도 많습니다. 자기가 꼭 진짜 조지아를 좋다. 이래서 와서 어학연수를 한다. 러시아어를 배운다. 이러면 이해가 되지만 그렇지 않은 다음에는 조지아가 실질적으로 CIS 국가, 구소련 국가 중에서 러시아어를 가장 못하는 나라의 하나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러시아어를 배우기 위한 유학이든 아이들을 위한 유학이든 이런 거는 맞지 않는다. 그래서 좀더 면밀히 생각하시고 여기저기 많이 알아보시고 그러고 결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저에게 조지아 학교를 보내고 싶다고 많이들 물어보시는데 조지아 학교 입학 불가능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예를 들어서 5살 때 와서 6살 때부터 조지아어를 배워서 여기 초등학교 1학년서부터 다닌다 그러면 학교는 갈수 있습니다. 그렇지 않고는 중간에 3학년, 4학년 중간 학기에 와서 조지아 학교에 들어갈 수 없습니다. 그럼 다 인터내셔널 학교에 다녀야 되고요. 물론 이제 가격이 15,000불에서부터 시작해서 조지아에 뭐한 1만불 때 이런 학교들도 있고 5, 6,000불 때도 있습니다. 근데 가격만큼 학교 수준이 높지도 않고 가격에 비해서 또이 싸다고 또 나쁜 학교는 아니지만 돈에 비해서 학교 자체가 수준이 많이 떨어진다. 특히 한국 부모의 입장에서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궁금하신 점들이 있으면 또뭐 댓글을 남겨주시면 되고요. 또 계속해서 CG로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호카소스 좋아요, 생생정보, 대박, 데이드 비트 박이었습니다.